이름은 주필입니다. 주필님 엄마 있어요? 엄마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봐요. 엄마, 나는요 예쁜 마녀가 될래요. 아, 이런 거 좀 시키지 마. 아, 여기를 또 와보네. 그 문영이 스테이크 썰던 곳이잖아요. 라이트하우스. 아, 아니 이렇게 생겼구나. 여기 여기가 라이트하우스라고. 전구 L, L입니다. L. 되게 레트로하네. 요새 유행하는 이제 그 구옥을 개조해가지고. 오, 진짜 신기하다. 빵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전구였네. 그 라이트하우스의 라이트가 그 전구 막 샵 같아 보이는데 사실 여기가 카페입니다. 카페. 2층을 한번 가볼게요. 아, 여기가 진짜 옛날 건물이네. 제가 알아보니까 얘가 옛날에 그 산부인과였대요. 병원. 그걸 그대로 개조해서 뭐 이런 것도 진찰 카드 막 이런 거 같은데 그대로 이용한 거 같네. 아, 진찰실이 있네. 아. 와, 아예 위를 텄구나. 와, 예쁘다. 아, 여기가 이제 손님들 받고. 와, 이거네. 이게, 아, 여기가 너무 예쁘다. 오, 뭐예요?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. 이것도 계속 그냥 살린 거. 아, 원래 문이 하나씩 있었나 보다. 아, 이거 너무 예쁘다. 인천이 이런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요새 유행하는 건 레트로 감성이라고 해서 구옥을 이제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젊은 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시게끔. 그래서 저희 드라마랑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그 분위기나 아날로그틱한데 고풍스러운 느낌. 이런 게 잘 어울려서 인천에서 또 촬영을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가 이어져 있네, 이어져 있네. 그러니까 건물이 두 동인 거네, 두 동. 옛날에 산부인과였다니까. 방이 넓은 공간. 밖에서 봤을 때 그렇게 넓어 보지 않는데 안으로 보니까 확 넓. 마당도 있고. 아, 그냥 벽돌 그대로 두는 게 느낌이 되게 좋다. 아, 여기가 햇살뷰네, 햇살뷰. 오, 오, 따뜻해. 만약 홀로 오신 여성분이 있다면 눈인사 한번 건넬 수 있는 로맨틱한 장소가 아닌가. 제가 만약 여자친구가 있다면 저기 앉으라고 해가지고 딱 사진. 이건 뭐야? 아, 이. 아, 여기 굉장한 데가 있었네. 아, 여기 또 이제 사진 스팟. 아, 남겨야겠다. 오, 사진 잘 나오네요. 아, 여기. 여기다. 여기. 여기가 그. 문영이가 처음으로 이제 스테이크 썰면서 나오고 이제 상인이랑 대면하고. 이제 문영이가 처음으로 이제 스테이크 썰면서 나왔던 그 자리인데 그때가 아마 드라마 전체적으로도 되게 초반이었을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좀 어색하고 어색어색한 사이에서 되게 열정 있게 찍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서예지 씨도 처음 하면서 감독님과도 얘기도 많이 하고
그때 캐릭터도 같이 얘기 많이 했고. 아, 새록새록 하네요. 근데 돌아보니까 여기 이 장소가 우리 드라마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왜냐면, 옛스러운 느낌. 고풍스럽다고 해야 되나? 옛날 느낌, 구옥의 느낌을 살리면서도, 뭐 그 드라마에서는 스테이크 먹기도 하니까 뭔가 기이한 느낌도 들고. 아무튼 말로 이게 잘 설명할 수 없는 드라마가 이렇게 좀 약간 저희 드라마도 약간 요상한 느낌이 들면서 되게 예쁜 느낌이 있었잖아요. 그 느낌과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. 인천에 근데 이런 느낌의 그 레트로한 느낌의 그 장소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? 생각해보니까 돈가스 그 상태형님이랑 강태랑 근데 이 장소니까 이게 예지 씨 생각이 많이 나네요. 예지 씨 여기 오면 되게 다시 좋아할 것 같아요. 보고 있어, 문영아? 문영아, 내가 오빠야. 말하면서 되게 떨려. 말하면서 되게 두려워. 아무튼 제 장소로 아싸 제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호호호 여기야. 어, 계양로 통닭. 어딨어? 아, 전기구이. 아, 좋습니다. 아, 그냥. 아, 레트로의 정석. 아, 이 골목 기억납니다. 여기가 진짜, 와, 여기는 그냥 뭐 레트로를 넘어서서 그냥 옛날 그 느낌이네. 아, 와, 신기하다. 맞아, 여기서 촬영했어요, 여기서. 그때 어떻게 촬영했냐면, 여기가 지금은 너무 넓으니까, 가벽을 세워서 벽을 쳐가지고 이 공간만 이제 아싸 제수닭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만 딱 붙여놓고 다른 데는 계양로 통닭이 있는데 이 공간이 저의 그 제가 닭을 팔던 공간이었습니다. 그래, 난 이거 진짜 좋아했어요. 요거 아이디어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. 우리가 이거 보통 상추 깻잎 씻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조명을 딱 감싸니까 이런 거 아이디어가 레트로한 감성을 딱 느끼게 해줘요. 그리고 우리 촬영할 때도 그때는 이걸 사진을 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아마 그 사장님 그 실제 사진. 아, 여기 되게 느낌 진짜 새롭네요.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뭐 리터치 한다던가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. 지금 보시다시피 느낌이 너무 딱 좋아가지고 장소 자체가 그냥 제수랑 너무 잘 어울렸고 드라마의 느낌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. 와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어, 진짜 맛있겠다. 아, 이게 그 제수닭이랑 아예 다르네. 제수닭은 그냥 그 전기통닭구이 그거 딱 그 약간 시장 통닭 느낌으로 했었는데 이거는 로제 반, 치즈 반, 약간 파스타 느낌. 와, 이거 장난 아니다. 다르게. 아, 여기가 그 뭐야, 이런 분위기로 유명한 것도 있지만 맛으로도 이게 했네. 이거 잘 될 수밖에 없겠다. 와, 보세요. 왜 전기통닭이 좀 야들야들한가요? 와, 떡볶이. 저는 떡볶이 먹으면 항상 그 안에 있는 이 면을 너무 사랑해요. 몸뿜. 야, 진짜 진 것 같아. 이거 맛있어. 맛있는데 너무 뜨거. 아, 배가 너무 부릅니다. 어떻게 오늘 레트로한 인천 여행 같이 잘 보셨나요? 아, 저는 돌아다니면서 특히나 인천 쪽이 초반에 이제 드라마를 많이 찍었던 곳이라 정말 옛 생각이 많이 많이 이제 들어왔어요. 어떻게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
사이코지만 괜찮아를 통해서인데 특히 이 장소는 제가 재수 역할을 하면서 다시 올 수 있었고 재수라는 친구한테 너무 고맙네요. 네. 고맙다 재수야 이런 추억 안겨줘서. 그리고 저와 함께 여행을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여유 되시면 진짜 한번 놀러보세요. 그동안 재수 잘 따라다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